최동집선은 어느 그분의 활주로가 될 것인가? 지옥길인가? 나락길인가? 아니면 버금의 유관꽃길인가? 삼군언제나 사군언제나 들려 최동집선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버튼이냐 찌르느냐 도색경시다! 이거 도색경시다! 탭부터 잠깐 보고 갈까요? 스피드 1557, 세미나 여명 807, 그리고 파워 1212, 1212 사태 전두광 서울의 법입니다. 그리고 근성 스즈키 675, 스즈키 675 근성이고요. 지능 전화번호 물어볼 땐 1149입니다. 자, 이 정도면 승부해 볼만 한 것 같아요. 실패하면 도축, 성공하면 유관 아닙니까? 5위 경주장 더트 2000m 중거리 우측 방향 가을 맑음 다습 환경입니다. 오더 이중 우가 맑다 환경입니다. 버금의 결승 그랜드라이브 첫 번째 챔피언스 미팅 버금의 결승으로 갑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정적을 깨며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선행의 요령 금강거리 그리고 가을 말달 복병 5위 경기장 쌍원 쌍원들의 향연입니다. 장렬하는 스타트 스킬들이 치열한 대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 코스튬 9마리의 말달들이 5위 더트마장에 검은 흙을 수놓고 있습니다. 대열 선두를 이끄는 것은 크리스마스 오그리 캬플 오그리 캬플 그리고 오그리 캬플 클구리 3인방입니다. 3클구리 외 6말달은 모두 역병아. 이번 챔미 버거베는 그야말로 클구리 원탑 고트 대회라고 할 수 있겠죠. 시모리 루돌프 그라소와다 에이진 후라슈 붉은 디버프의 역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어느 글구리가 역병에 병사할 것인가? 김성의 주식백마의 7번 글구리가 대열 선두. 도주가 단 한 마리도 없이 올리 삼선행 경주. 김성의 주식백마의 7번 글구리가 도주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과연 주식 글구리는 이대로 선두의 뚜껑을 닫아버릴 수 있을 것인가? 1코너 돌아 2코너 돌아 백스트레치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글구리의 궁극기 크리스마스 이브의 미라클 런 7번 8번 4번 어느 글구리의 고유기가 먼저 터질 것인가? 자, 터졌 궁극기 터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에미라클런 성탄전야 기적질주 새 글구리의 새 궁극기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자, 최종 직선은 어느 글구리의 활주로가 될 것인가? 지옥길인가? 나락길인가? 아니면 버금의 유관꽃길인가? 3군언제나 4군언제나 들러 최종 직선 스테미나 앵커 마지막 곤전을 태운다. 4번 글구리 전집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아게마생 7번 8번 2차번 2파전 양상입니다.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버튼이냐 찌르느냐 좁혀집니다. 하지만 다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김성의 주식배박 가네 가네 6관 6관 4관 달성 4관 달성 와와 버텼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랜드라이브 첫 번째 챔피언스 미팅 우승 버금의 6관 행동 김성회의 주식 백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